정신이 확 드는 맛인데? 진짜 미친 날씨다. 물 색깔도 그렇고. 아니야. 차 좀 발라줘봐. 어? 개미. 신발에 개미가 있어. 어제 비 왔었나? 신발 다 젖었네. 비웠었는 것 같은데. 새벽에 그런 소리가 좀 났던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그 왜 방갈로 특징이 누워 있으면은 저 숲 저그 자기들끼리 그런 바스락바스락 그런 소리 들었잖아. 난 그래서 그 소린가 해서 일부러 안 나가봤거든. 근데 커튼은 쳐보기는 했어. 근데 눈이 안 좋으니까 밖에 잘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자기 신발이 밖에 있더라고. 신발에서 신내가 아침인데 신발이 촉촉해. 물도 고여 있고. Thank you. 자기는 나이프 되게 괜찮은 거 좋네. 난 약간 인어공주에 나오는 난 포크야. 난 이거 안 줘도 되는데. 자기 포커 상태 괜찮아? 인어공주에 나오는. 그러네. 뭔가 씹는 소리가 들리는데. 계란 간 짜다. 짜네. 많이 짜네. 정신이 확 드는 맛인데? 그래서 자기는 내일 뭐 먹을 거야? 내일도 먹어야 돼? 아침 정도는 안 먹어도 사람들 지장 없지 않을까? 그냥 스프레 본가나 봐. 바다 색깔 좋은 거 봐. 잔잔하고. 저는 지금 터틀해분을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에서 음료수 하나 시켜서 먹고 짐 맡겨놓고 들어가서 물질하다가 나와서 딱 좋게 밥을 먹을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 샤워하는 데가 없는데 상관없나? 여기서 샤워가 의미는 있을까? 알로에 챙겨온다는 거 까먹었다. 진짜 미친 날씨다. 물 색깔도 그렇고. Hello. 사람 손가락 까봐서 여기? 한 마리밖에 안 보여. 작은 거 하나랑 큰 거 하나. 다 어디 갔지? 숨이 너무 차서 올라오는데. 주변에 번쩍 돌아왔는데 조그맣게 막 올라가니까. 여기서 더 놀래? 아니면은 저기 아래로 내려가 볼래? 조만간 안구가 돌출될 것 같아. 물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눌러. 코로 불어서 빼. 그럼 내 숨 뺏기잖아. 그 당연한 거야. 레벨 1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할로. I want chicken. I want chicken. Hello. How are you? Oh, I need chili sauce. Oh, yeah. Chili sauce, please. 인도야? 예. 제가 갑자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야채 볶음이 잔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어도 생선구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짭짜이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 밥 반찬 되고 좋을 것 같아. 간이 안 되는데? 그거 소금인데 90년도에 덜어낸 소금이야.
구멍이 나올 구멍이 천일이면 천일이면 독초 다 빠졌어. 계산하는데 사장님이 여기 처음 오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나 작년에 여기 왔었다 하더니 그러는 거 또 찾아온 거냐고. 그래서 내가 맞다고 했더니 고맙다고. 맛있어서 왔다고. 바다 좋다 색깔. 뭐야 이건 돌이야? 거기도 산호였었지 않았을까? 아 진짜 물 색깔 너무 좋아. 가방끝만 남기고 이제 다 타면 요 바로 앞에까지 트리버티 시댁이 왔어? 요만한데 내가 구경을 갔다 가까이 갔다 그랬더니 요만한데 뿔을 세우고 오기만 해봐 이러고 있더라고. 쉬었는데? 고양이는 늘 저러고만 있는구나 쟤는. 너무 뜨거워. 나 올라갈래. 그늘이 필요해. 나는 확실히 핀 없으면 물질 못해. 연습을 해야지. Thank you. 잠깐만 이거 이름이 뭐라고? 몰라. Sorry, I'm sorry. What is the name? 아, 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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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텔라라는 거야. 빨리 오픈해봐. 먹어보자. 먹어보고 맛있으면 저 양념도 먹어볼 거야. 키텔라? 뭐지? 키텔라 검색해볼 거야. 이래놓고 까먹을 거니까 자기가 기억해야 돼. 아. 감자튀김인데? 감튀 감튀. 되게 바삭바삭하고 짭조름하다. 맛있는데? 내일은 양념감자 도전. 아니야 감자는 아닌데. 트리거 피스. 방금 아까 물속에서 봤던 트리거 피쉬 닮았었다. 트리거 피쉬 이거지. 그 말고 이거 좀 알록달록하네. 피카소 트리거 피쉬. 아 맞아 피카소 트리거 피쉬. 자기 얘기한 건 타이탄 트리거 피쉬고. 근데 여기 사람들은 티탄 트리거 피쉬라 그래.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이가 1호 화파로 만들어 모든 걸. 손 안 닦았는데. 이번엔 바나나 오픈? 응. 큰 거도. 얘 안 닿는데 하나도? 그냥 하나도 안 치고 그냥 말렸는데? 여기 선셋 기가 막히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딱 여기 위치에서. 아 저기? 그게 저긴 다 먹구름이라? 여긴 선셋. So we go to Giliti? Yes, Giliti. So how much? For two people or how many people? Two people. Two people, 250. 250. Today? Okay, Tuesday. Okay. Then resort direct? Yeah. 아, 다이렉트? 오. 오. 카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온리 캐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30만 있으니까 25만 원 결제 가능해. 카드로만 밥을 다 먹으면. 아, 그러네. We little more I think. And okay. Then we choose back here. Where do you stay? We sunset resort. 그치? Sunset. Yes. Yes. Oh, okay. Every night I come to there. Okay. Okay. Bye. Thank you. Have a good night. Yeah. Okay. Thank you. 아무튼 아주 긍정적이야. 좋아. 다이렉트로 가는데 250이면 우리가 찌모도 두 번 타고 퍼블릭 버스 백값 하는 것보다 나. 다 팔린 거 아니야? 세팅 중인가? 다 팔린 거 같은데? 예쁘다. 불그스름하다. 저기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것 같고. 조만간 밥 먹는데 이제 위에서 수분을 줄 거야. 물 안 사도 되겠네. 아 이러고 먹으면 되는 거야? 어. 응? 못 이 메뉴 이름 뭐라고요? 알랑 안나 와롱. 치킨 안나 알라 안나 와롱. 어려워. 나는 사태. 감자칩 자기 좋아하잖아. 케첩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발 찍어 먹으라고? 그 양념 맛만 봐봐. 아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먹어도 돼. Sorry. 이쪽에 내려놔. 여기 딱 홍콩 소스 진짜 많이 준다. 왔어. 드디어 왔어 너.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내 양쪽 들지 마. 어, 그냥 가는 거야, 정말로? 아닌가 봐, 여기가. 세리 리조트는 생맥주가 있어. 그러면 저녁에 가서 생맥주 좀 먹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 너무 늦어, 그러면. 왜? 너무 밤이고 길게 걸어야 되잖아. 15분 걸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점심에 가서. 그래서 점심에 가서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먹을까 했다가 아니야, 그러면 물주라고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럼 차라리 오전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생맥주를 먹고 한숨 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행복해져가지고 조식을 먹고 물질을 하고 내일은 여기 숙소 앞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물질하고 그리고 이제 세리 디저트를 점심으로 가서 먹고 오면 되잖아. 죽어라 부어라 이런 거 말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난 그런 거 엄청 좋아해. 좀 있으면 거북이랑 자겠다 내일? 거북이랑만 자? 바다에 이렇게 떠 있을 거야. 그 길고양이들이랑 많이 잡았다면서. 그냥 길바닥에 몇 번 누워 본 거지. 가지는 않았어. 확실해? 어, 확실해.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아침이고 이런 거 아니고? 내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나를 길바닥에서 자게끔 내버려두지 않았어. 같이 눈 떤 데가 아침 아니었고? 아니야, 아니야. 나를 꼭 끌고 안으로 들어갔어. 고마운 친구야. 그러니까 진상이었다는 얘기네? 물론 빈더스는 내가 더 많았지만 맨날 술 먹고 진상 그 친구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간호사예요. 봉사 정신. 나도 간호사인데? 어? 아니야, 살 좀 발라줘봐. 당메뉴가 나오니까 얘가 오네. 기다려. 어, 딱 내려가. 기다려. 기다려. 얘 중국어 영화 다 알아들을걸? 얘가 얼마나 많은 먹어? 언어를 알아들었겠어. 먹어는 몰라. 쭈쭈쭈 하니까 망고 공통인가 봐. 그래서 이제 너 가 이제. 얘 나머지 내가 먹어야지. 가 밀라고 하니까 안 밀리니까. 냥? 너무 먹는 거만 하는 거 아니야? 얼굴도 좀 지켜주라고. 또 갔어? 야, 나 이거 입고 자야 돼. 너 잠옷을 입고 나왔니? 나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없어 이제. 피니쉬. 끝. 아, 저 아씨 또 만나네. 저 아씨가 조용히 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